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여러분, 돈에 관심 많으시죠? 물론 저도 그렇고요. 이 세상살이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돈 문제 아니던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 자리에 앉을 만한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인정하신 것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돈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한 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란노에서 출간된 회계천재 홍대리의 성경머니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이 중요한 돈을 잘 벌고 잘 쓸 수 있을지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즐겁게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쓰신 손봉석 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 제주 회계 컨설팅의 대표로 계시면서 공인 회계사이자 세무사이십니다. 그리고 저서를 많이 쓰셨는데요.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돈 버는 눈, 빚 정리의 기술 등의 책으로 또 유명하신 작가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 총회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이 돈 전문가에게 돈에 관한 귀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오늘 가져볼 텐데요. 제가 이 책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군데군데 발췌를 해서 한번 쭉 이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현재의 경제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얼마의 돈이면 가족과 친구를 버릴 수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응답자 2명 중 1명은 10억 이상이면 부모, 형제, 연인도 버릴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다고 한다. 그뿐인가, 어떤 교수가 특정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여러분이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되면 뭘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60%가 이혼부터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혼을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돈이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기도 한다. 과연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성경에는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215여절,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 218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돈에 대한 구절은 2350여절이나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38개의 비유 중에서 16개가 돈에 대한 비유이다.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인 믿음, 영생, 구원 등의 구절을 다 합한 것보다 많은 양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돈을 배우지 못할까? 왜 비뚤어진 시각으로 돈을 대하다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신앙을 놓치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적인 경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다스리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돈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신 것이다. 돈을 목표로 살지 말라. 나는 회계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3년 처음 제주에 내려왔다. 그때 내 목표는 1000곳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여 경쟁 회사 10개를 합한 규모로 회사를 키우는 것이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그 뒤부터는 모두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2년을 달렸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 내 그 거창한 목표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항상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했다. 사장의 끝없는 욕심에 직원들은 심신이 지쳐갔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회계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의 불만이 많아졌다. 나는 고객 1000곳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편안해지지 않겠느냐면서 지친 가족과 직원들을 설득했다. 그때 어느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대표님은 너무 욕심이 많으십니다. 아마 1000곳의 고객이 생기면 그 다음은 5000곳의 고객을 목표로 달려갈 겁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 직원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나는 분명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것이다. 비로소 나는 목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내 수첩에 적혀있는 2009년의 목표를 보니 내용이 이랬다. 사람들이 나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준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후 나는 내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던 사람에서
남의 목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물론 목표를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내 행동과 생각이 많이 변한 것은 확실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업 초기에 비해 지금의 소득과 재산이 훨씬 더 늘었다는 점이다. 돈을 목표로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목표로 하니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다. 그 이유는 사람의 창조 목적이 돈을 따르고 돈에 목매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형상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이자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비를 피할 수 있고 수돗물과 전기가 들어오는 집이 있고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목욕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세계 70억 인구의 15%에 들어가는 부유층이다. 부자란 어떤 사람일까?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즉, 돈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부자다. 100억이 있어도 돈을 위해서 시간을 바친다면 그는 부자가 아니며 100만 원밖에 없지만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금방이라도 그만두고 싶고 하기 싫다면 이것은 돈 때문에 일하고 있는 것이 맞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당장 다음 달 카드값, 생활비가 없어 그만두지 못하는가? 사업을 때려치우고 싶은데 빚에 이자 걱정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가? 이것은 결국 돈을 목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부자란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부를 늘려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부자가 되려면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 애쓰기보다 불필요한 것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돈은 최상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다. 돈을 벌 때 거룩한 돈인지 판단하라. 나는 돈을 벌 때 거룩한 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세 가지 기준을 생각하라고 한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둘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가? 셋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인가?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번 돈이라면 거룩한 돈일 것이다. 중동의 한 행상이 사막에 잘못 들어섰다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공자가 이 사람을 보고는 인생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야 하는 법이오 하고 지나갔다. 석가모니가 지나가면서 인생은 고행이라오 라고 했다. 이후 마호메트가 지나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오 라고 했다. 한참 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나그네의 손을 붙들고 내가 이 길을 너와 함께 동행해 주마 하고 그와 함께 사막을 지나가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거룩한 삶이란 세상과 등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다. 돈은 그런 곳에 쓰여야 한다. 전문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금융시장에서도 전문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면서 자신의 자산 관리를 맡길 때가 있다. 지인 중에 한 분이 전문가가 추천해준 종목을 샀는데 곧바로 주가가 폭등해서 주식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몇 년 후 다른 전문가가 추천해준 종목을 산 뒤에 반토막이 되었다. 생각해보니 전문가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기보다 시장이 좋을 때 맡았던 사람은 이익을 냈고 시장이 나쁠 때 맡았던 사람은 손실을 냈던 것일 뿐이었다. 그 후부터 그분은 전문가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않게 되었다. 어차피 전문가나 일반인이나 시장이 좋으면 수익이 나고 시장이 나쁘면 손실이 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추천 상품은 신뢰할 만할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종목에 투자했느냐고 물으면 대다수가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서 샀다고 한다. 그 주변 사람들이란 소위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증권회사 사람들이다. 이렇게 전문가의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그 전문가의 실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들은 당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고객의 이익에 앞서 우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돈에 대한 사고방식 차이가 더 크다. 가난한 사람은 950만 원의 적금을 타면 50만 원을 쓰고 900만 원을 예금하지만 부자는 950만 원이 생기면 50만 원을 보태서 1000만 원을 만들어 은행에 넣는다. 가난한 사람은 현재 소비를 해버려서 만족감을 얻으려 하는 반면 부자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돈을 모으면서 재미를 느낀다. 나는 꽤 많은 돈을 투자하는 데 사용했었다. 하루에 주가 상승률이 높으면 수천만 원씩 버는 경우도 있었다. 아직 팔기 전이므로 장부상의 수치이지만 말이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번 돈 수천만 원에 집중한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자. 재산이 많으면 주가가 하락할 때는 수천만 원씩 손실을 보기도 한다. 언젠가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하루에 5천만 원이 날아간 적도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내 동생은 말했다. 야, 돈이 없는 게 다행이네. 나 같으면 잠 못 잘 것 같아. 그러니 돈이 많으면 그만큼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게 사실이다. 주가는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이다. 오르면 오르기 전에 더 사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걱정한다. 인생도 투자도 온통 걱정과 두려움과 동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없앨까?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현금을 쥐고 절대적인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이미 투자를 해놓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투자한 회사를 믿는다면 주가 등락에 관계없이 주가가 오르는 날까지 인내하는 것이 두려움의 극복 방법이다. 그렇다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뭘까? 주식을 무조건 투기로 생각하고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하며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식은 돈 놓고 돈 먹는 부정한 행위이며 주식 투자는 쪽박차는 지름길, 잘 돼봐야 운이 좋은 것, 결과가 좋았다고 하는 건 사기라는 투자 패배주의가 만연하다. 내가 생각하는 투자와 투기의 정의는 알고 하면 투자, 모르고 하면 투기다. 투기가 되지 않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의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면 좁게라도 내가 아는 것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대체로 개인 투자자들은 투기를 하면서도 투자를 한다고 착각한다. 실제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내가 산 땅, 집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묻지마 투자, 즉 투기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투자하는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지, 또 그 회사가 매출이 얼마고 이익을 얼마나 내는지,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알고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심지어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이름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도 많다. 아무리 오래 투자를 해도 알지 못하고 투자하면 바로 투기이다. 투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최소 1년 이상 투자 대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부만 하면 냄새만 맡는 것과 같으니 시식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내 투자금의 10%씩 매월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다. 맛을 보는 거다. 그러면 훨씬 더 잘 투자할 수 있다. 매월 꾸준히 공부하면서 조금씩 투자해야 한다. 펀드로 말하자면 적립식 펀드인데 매월 적금을 들듯이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저축으로 돈 모으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목적이 없이 막연하게 저축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저축한 돈은 절대 모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새나가기 마련이다. 매달 50만 원씩 3년짜리 적금을 들었다고 해보자. 만기가 될 무렵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대략 2천만 원가량 되는 돈이 이번 달 말에 만기가 되니 은행으로 방문해 달라는 전화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이런 전화를 받으면 머릿속에는 온통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는 행복한 고민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차 브레이크가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한다. 어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브레이크가 2천만 원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나자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차를 바꾸지 않으면 금방 사고라도 날것 같다. 이제 차를 사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어떻게 아내를 설득할 것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아내도 적금이 만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내도 남편과 같이 이 돈을 어디에 쓸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자 갑자기 냉장고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한다. 집중할수록 소리는 더 커진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냉장고인데 2천만 원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다. 얼마 전에 냉장고가 터졌다는 기사를 본 기억마저 또렷해진다. 이제 아내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하기 시작한다. 다행히 남편이 먼저 차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도 때를 놓치지 않고 냉장고 이야기를 꺼낸다. 1,000만 원은 차를 사는 데 쓰고 200만 원은 냉장고를 바꾸기로 결정한다. 물론 차는 2,000만 원짜리를 살 것이다. 내 돈 1,000만 원과 자본주의의 좋은 제도인 할부를 이용하면 중형차 구입에 도전할 수 있다. 은행에서 들어오지도 않은 돈이 갑자기 차와 냉장고로 바뀌었지만 아직 8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에 주목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할부 빚 1,000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남은 돈은 전혀 없고 오히려 빚이 생겨버렸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앞으로 내가 지출해야 할 모든 항목을 나열해보자. 자녀 교육 자금, 주택 자금, 노후 자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나 가구들의 재구입 비용, 기부금, 세금 등의 항목을 열거하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지 예상해서 통장을 만들어 보자. 자영업자나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은 성수기와 비수기를 분석해서 성수기 때 비수기에 만기되는 예비비 통장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 돈 관리가 한층 쉬워진다. 언제나 문제는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많이 써서 생긴다. 내가 25년 전 세무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받은 초봉은 월 50만 원이었다. 총각에다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월급에 30만 원을 저축하고 20만 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용돈까지 드렸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회계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회계사가 되면 500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이 더욱 독해졌다. 반드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리라. 500만 원을 받으면 20만 원을 쓰고 480만 원을 저축할 것이라고 계획까지 세웠다. 그 후 5년 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는 연수원에 합격증을 받으러 갔다. 연수원이 문도 열기 전에 갔는데 10여 명의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그들은 회계사가 아니라 카드회사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당시 가장 좋은 카드였던 골드카드를 10장 발급해 주었고 나는 연수 기간에 카드를 이용해서 생활했다. 공부하는 동안 신세진 사람들에게 밥과 술을 사주면서 그리고 나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카드를 썼다. 두 달 연수 후 회계법인에 입사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카드값이 급여보다 500만 원이 더 나왔다. 나는 2년에 걸쳐서 이것을 갚아 나갔다. 지금도 빚을 갚고 있는 내 동기들이 있다. 일반 회사보다 급여가 높은 은행 직원들을 보면 40대에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회사에 입사하면서 은행에서 저금리로 빌려주는 돈을 쓰는 법부터 배워서라고 한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에 대해 단 한 가지를 말한다. 번 것보다 적게 써라. 사실 아무리 복잡한 재테크 비법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벗어나는 순간 모래성을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적게 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번 것보다 많이 써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투자를 잘 해서 돈을 벌거나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분야이고 어찌 보면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의 영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를 줄이는 소비의 원리는 철저하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모으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제주도의 제주은행 본점에는 3개의 상권이 있다. 은행 북쪽에는 명품 패션거리, 남쪽에는 동문시장, 동쪽에는 의사와 약사들이 많이 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돈이 많은지 제주은행 VIP센터 직원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직원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시장 상인들이 가장 돈이 많아요. 왜 그렇죠?
나의 질문에 은행 직원도 대답을 선뜻 하지 못했다. 글쎄요. 나는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고객 정보를 분석해 보았다. 고객들의 재무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답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시장 상인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의사들은 품위 유지비로 많은 돈이 나가고 있었다. 넓은 아파트, 명품 의류, 고급차, 자녀들의 교육비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축하는 돈은 한 달에 50만 원도 채 안 되었다. 그러나 시장 상인들은 가게에 쪽방을 만들어 놓고 수십 년간 장사해 왔다. 좋은 옷은 일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고 고급차는 세워둘 주차 공간도 없으므로 오토바이 한 대면 충분했다. 돈을 쓰지 않으므로 돈이 모였고 이것을 예금 통장에 꼬박꼬박 넣은 것이다. 이들은 주식이나 펀드를 몰랐다. 오로지 은행만 믿고 수십 년 된 통장을 몇 개씩 갖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장 상인들은 부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다. 부자가 되려면 매출이나 수입을 올리려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수입보다 적게 쓰고 나머지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부자들은 절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보통 회계사들은 한 회계 연도를 결산하는 시즌이 제일 바쁘다. 주말도 없이 계속 일만 하다 보니 돈 쓰러 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바쁜 시즌을 보내면 돈이 쌓인다. 더 벌어서가 아니다. 돈을 쓰지 않아서다.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비를 줄이는데 신경을 쓰기보다 다른 가치 있는 일에 신경을 돌려서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낫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레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돈 쓰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카드는 돈을 쓰기 아주 쉽게 해놓은 제도라서 소비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다.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는 요인들 중에 주동자는 단연 신용카드다. 맥도날드에서 조사를 해보니 현금을 쓸 때보다 신용카드로 지불할 때 47%나 더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고 한다. 신용카드를 없애면 가장 좋지만 카드를 꼭 써야 한다면 현금처럼 쓰는 방법을 권한다. 나도 신용카드를 다 자르지 못해서 중간 단계로 카드 통장을 만들었다. 즉,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액만큼 카드 통장에 적립하는 것이다. 내 소비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과정이므로 현금을 쓰는 것보다는 현실감이 떨어져도 어느 정도는 지출을 체감하게 해주므로 소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돈을 모아서 결혼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하지만 돈을 모으려면 되도록 빨리 결혼을 하라고 나는 권한다.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것은 출발을 그럴듯하게 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갖춰지길 기다릴수록 결혼이 늦어지고 돈도 안 모인다. 가장 큰 비용인 주거비만 해도 결혼하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결혼하면 아무래도 외식비나 데이트 비용도 적게 들어가니 지출도 적어질 것이다. 결혼하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데 반드시 합칠 필요가 있는 것이 통장이다. 결혼과 동시에 통장도 결혼을 시켜야 한다. 부부간의 돈을 공유해야 한다. 그럴 이유가 꼭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도 묻는다. 그럼 꼭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있나? 아무리 결혼을 해도 개인적으로 들어갈 돈들이 있을 텐데 통장을 결혼시키면 배우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것 같다는 사소한 이유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든 외벌이 부부든 서로 간의 돈 관리가 투명하지 않으면 정확히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파악이 안 된다. 가게에서 돈의 흐름을 모르고 재테크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돈을 모으고 싶다면 결혼과 함께 통장도 결혼을 시켜서 부부간의 돈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를 권한다. 어떠세요? 지금의 경제생활에서 수정해야 할 것들이 있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 책을 통해서 빚을 어떻게 하면 잘 질 수 있을까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돈 잘 버시고 잘 쓰세요.